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러스 365의 BJ입니다. 네, 오늘은 플루트 트릴 방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도와 레 트릴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우명대, 중우명대 트릴이 좀 달랐었죠. 그런데 이 트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트릴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좀더 화려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요. 트리를 정말 트릴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빠르게 따라라라 이렇게 트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라라라라 이건 트릴이 아닙니다. 네, 그 부분 알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시간 레와 미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의 운지가 다른 레와 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 겁니다. 자, 저음역대 레는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다 누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띄면은 레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중음역대로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지를 띕니다. 왼손 검지를 띄면 중음 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옥타브 레인데요. 삼옥타브 레는 이제 조금 접근 방법을 약간 달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솔 운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제 솔 운지를 누른 상태에서 검지를 뜹니다. 이해하셨죠? 솔 운지를 한 상태에서 검지를, 네. 그러면 이게 3옥타브 레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미도 한번 짚어보죠. 저음미. 네. 아까 레였죠? 레에서 미로 가려면 이렇게 띄고 새끼손가락을 누르면 됩니다. 예, 이게 저음미입니다. 중음역대 2옥타브의 미도 역시 마찬가지 이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띄면 3옥타브 미가 나옵니다. 3옥타브 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운지를 짚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트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레와 미. 저음역의 트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원래는 트릴은 네 번째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음역대로 갑니다. 중음역대 레는 검지를 띄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띄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상한 소리가 나죠. 하면은 예쁜 소리가 나고요. 자, 그다음에 3옥타브를 냅니다. 이렇게 트리를 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 네 번째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왼손 네 번째 손가락만 움직이시면 레와 미 트릴이 되겠습니다. 3옥타브 레미 트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트릴에 대한 것은 정말 이 뭔가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트릴을 정확하게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해놓으시던가 글로 적어놓으시던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